진짜 플러팅이 뭔 줄 알아? 알바 끝나고 이제 마감하면서 너 배 안 고파?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이제 옷깃 잡으면서 나 배고파. 안녕하세요. 여초에 주로 있었던 22살 여자입니다. 알바에 남사친이 있는데 평소 적당히 친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제 기준 좀 선 넘었다 생각하는 터치들을 자꾸 해요. 예를 들어 어깨를 주물러준다거나 머리를 건드린다거나 이런 터치들이 남자로 안 봤던 상대가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신경 쓰이는데 무슨 심리일까요? 아, 그러니까 너가 그게 싫은 게 아닌 거지? 근데 너가 좀 신경 쓰이고 이성으로 보인다 이거야? 그러면 좋아하는 거지. 확실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남자들은 안 좋아하는 여자의 어깨 안 주물러줘요. 절대. 그렇다고 너랑 무조건 사귀고 싶고 너를 완전 좋아한다 이건 아니야. 근데 적어도 아, 나 얘랑 잘 되고 싶진 않아 하는 애들 어깨는 안 주물러줘. 근데 모든 여자들한테 그러면? 그럼 모든 여자들한테 열려있는 남자인 거야. 아, 진짜로. 그 새끼 잘 봐. 그 새끼 남자들도 주물러주나 잘 봐. 남자들은 안 주물러준다? 여자들한테만 그런다? 진짜로. 여자들한테만 친절한 거잖아요. 여자들한테는 다 열려있는 거야. 근데 유독 나한테 많이 주물러줘. 나한테 터치를 많이 한다? 너를 가장 좋아하는 거고. 근데 일단은 지금 사연자분의 남사친은 다른 여자들한테 주물러주고 다닌다 이런 말은 없었잖아. 아,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좀 여자애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는 스트라서 고민이에요? 근데 원래 좀 남자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썸타기 편하긴 해. 여자애들이랑 가깝게 안 지내는데 갑자기 어깨 주물러고 이러면 너무 티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 자체는 여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너한테만 어깨 주물러주고 너한테만 말 걸고 너 머리만 만지고 그렇게 가는 거지. 그 정도면 좀 설레겠는데? 부러운데? 그게 진짜 썸인데. 아, 너가 모쏠이야? 그 다음 단계 뭐예요? 알려주세요.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둘이 밥 먹어야지. 둘이서도 얘기 나눠보고 해야지. 단체로 있을 때랑 또 둘이 있을 때랑 분위기가 다르잖아요. 누구나. 그렇기 때문에 둘이랑도 있어 봐야 돼요. 근데 이제 바로 밥 먹자 말고 뭐 알바 끝나고 집 데려다 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짜잘한 것들도 있잖아요. 알바 가기 전에 미리 좀 만나서 밥 먹고 같이 가자든지. 근데 연락부터 좀 터놓는 게 좋긴 해. 뭐 인스타 스토리에 답장한다든지 장난으로 뭐 릴스 같은 거 보내. 뭐 돼지 릴스야. 보낸 다음에 너 닮음 크크. 그렇게 장난 시작하면서 야 근데 너 내일 알바 몇 시에 간다고? 아 그래? 나랑 똑같네? 먼저 같이 밥 먹고 갈래? 이게 된다고 편해진다고. 근데 갑자기 알바 끝나고 밥 먹을래? 이건 너무 각이잖아. 인스타 친한 친구에 넣어놓는 소심한 플러팅도 했어요. 너 존나 INFP지. 근데 일단은 본인이 좀 설레하는 게 난 기분이 좋네. 남자가 막 어깨 주무르 이러면 불쾌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어깨 왜 주무르지? 하면서 남자로 보인다는 이 구도 자체가 존나 설레네. 존나 부럽네. 한 살 차인데 학생 대 선생님 관계였다가 제가 선생님으로 가면서 그래서 별로 불쾌하진 않았어요? 아니야 아니야. 학생 대 선생님이고 너가 선생님이고 나발이고 불쾌할 건 불쾌한 거고 넌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을. 핑계대지 마. 이 INFP야 아무도 안 믿어. 좋으면서 몰입했다고? 어 좀 나는 근데 그런 간질간질한 거를 되게 설레해. 약간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? 그치 왜 좋지? 아, 나 좋아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이러면서 집 가서 계속 생각나고 괜히 인스타 봤는데 괜히 막 잘생긴 거 같고 예쁜 거 같고 그거 그 설렘 있잖아요. 아까 그 쌉 인프피인데요. 그 터치들이 있고 나서 원래 알바 오는 날인데 안 온 거 같길래 왜 안 왔냐고 오늘 안 왔어요 라고 연락했는데 왔는데요 라고 오고 왜? 라고 해서 그냥 궁금해서 라고 했는데 호감 있는 거 맞아요? 아니 그 대원 너 진짜 쌉 존나 인프피구나. 그 대화에는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대화들이 없잖아. 알바 왔어요? 왔는데? 왜? 궁금해서.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? 좀 귀엽다 너. 이건 진짜 귀엽네. 진짜 인프피네. 내가 볼 때 너 좀 더 과감해도 돼. 너 진짜 지금 아무 표시도 못하고 있어. 야 오히려 상대방이 아, 얜 나 안 좋아하나? 싶어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넌 지금 좀 더 과할 필요가 있어. 하, 근데 그게 설렐 때지. 너무 우리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그때를 즐기십시오. 그 간질간질한 걸 즐길 때예요 진짜로. 상대도 아이라서 다행인 건가요? 야 근데 걔도 아인데 너한테 어깨 주물러준 거면 걔는 지금 거의 고백한 수준이야. 아니면 너가 말로 그 애프터 신청을 하기 좀 뭐하면 어깨 또 주물러줄 거 아니야? 뒷목에다가 타투를 하나 하고 가자. 뒷목에다가 오늘 알바 끝나고 뭐해? 써놓고 어깨 주물러줄 때 머리카락 이렇게 가르마해서 앞으로 해. 주물러주다가 어 뒷목에 뭐 묻어있는데? 오늘 알바 끝나고 뭐하냐고? 게임 끝입니다. 아니면 요즘 유행하니까 뒷목에 QR코드를 넣자. 야 너 뒷목에 QR 너 로봇이야? 뭐 이제 딱 찍어서 이렇게 봤더니 오늘 알바 끝나고 뭐해? 근데 알바가 11시간이라 끝나고 따로 만날 수가 없다고? 아 11시에 끝난다고? 11시간 하는 게 아니라? 11시면 딱 분위기 있을 텐데? 9시에 끝난다고? 에이! 너 아까 몇 살이라 했지? 몇 살이야 너? 혹시 5살이야? 22살인데 9시가 늦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? 우리 지금 새벽 1시인데? 나는 술 약속이 12시에도 있어요. 12시에도. 저번에 너한테 끝날 때쯤에 배 안 고파? 이랬다고? 이런 미친! 그래서 배가 등딱지에 붙었다고 했어 안 했어? 그때 못 알아채고 배 안 고픈데 했다고?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!
너가 선거였잖아. 야, 걔도 너를 지금 무서워하겠다. 야, 걔도 그거 물어본 거 2주 고민했을 거야, 2주. 야, 안 되겠다. 이제 너 차례야. 야, 이건 이제 순서 넘어갔고요. 이제 너 차례야. 너가 이제 할 때가 왔어. 너가 이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지, 걔가 어깨 주물러 줄 때 뒷목에다가 그 뭐 메모를 해놓던지, 아니면 끝나고 배고프냐고 물어보던지. 근데 나는 진짜 여기서 진짜 플러팅이 뭔 줄 알아? 알바 끝나고 이제 마감하면서 너 배 안 고파?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이제 어깨 잡으면서 나 배고파. 게임 끝이야 이러면 진짜. 가서 옷깃 살짝 이렇게 여기 이런 데 알지? 이런 데 이렇게 싹 이렇게 잡아 이렇게. 왜? 하면은 나 배고파 했는데 그래서 하면 어떡하냐고? 절대 안 그래요. 근데 만약에 뭐 그래서?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예상과는 다를 수 있지만은 너는 물어보면 되지. 넌 배 안 고파? 알바 층이 달라서 요즘 못 만나는 중이라고. 아니 그니까 가가지고 끝나고 난 만날 수 있잖아. 끝나고 가서 만나가지고 배고프다 해. 내가 방문해서 아바타처럼 조종해달라고? 그래도 못할 것 같아. 그냥 내가 가서 저기요 이분이 배고프시다는데요? 안녕히 계세요? 하고 가줄까 내가? 지금 말투 너무 마상이라고 화내지 말라고? 아 미안해 INFP씨 죄송합니다. 혹시 제가 좀 너무 세게 얘기했다면 죄송해요. 같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나도 신난 거야. 아무튼 저는 설레는 감정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건 진심으로.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진전이 필요한 상태긴 해. 지금 너무 서로 지금 어깨 주무른 것만 해도 지금 난리인데 지금 그거 말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. 내 말을 믿을 필요는 없어. 너를 믿어야지. 너 자신을 믿으시고요. 우리 말은 그냥 참고만 하고. 근데 나는 적어도 어깨를 주물렀고 너한테 배고프냐고 먼저 얘기한 정도면은 너한테 호감이 없을 리가 없다.